안녕하세요. 마리맘 인사해요. 오늘은 뭘 하냐면은요. 제가 제라드를 한 번도 부비부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번 처음 시도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면봉으로도 하고 어떤 분들은 요거 뭐죠? 핀셋으로도 하고 저는 저번에 한번 도전할 때 젓가락으로 해볼까 하다가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요. 어떤 애를 데려다가 부비부비를 해볼까? 랜디 제라늄을 데려다가 이 흰꽃에게 이 흰꽃하고 부비부비를 해볼 겁니다. 이제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까요? 부비부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다 꽃술을 묻히는 건가? 보긴 봤는데 이렇게 하여튼 따가지고 꽃에다가 묻혀줘야 되겠어요. 피고 있는 꽃에다가 이제 요 제라를 데려다가 또 해볼게요. 자, 이게 옳은 방법인지 뭐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자, 자 어디로 갈까? 요 앞에 있는 애한테 한번 와볼게요. 와, 꽃술이. 보이시나요? 꽃술이 풍성해요. 그래서 할 때가 너무 많이 생겼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생긴 꽃술이 많은 걸 보고 땀나. 어디로 갈까요? 누구? 와. 어떻게 얘는, 아 깜짝이야, 다른 아이가 있구나. 여기다 해볼게요. 제라가 어떤 분들은 키우기 어렵다는데 저는 제라가 제일 쉽거든요. 이거 꽃 색감 너무 예쁘죠. 여기도 얘를 했으니까 또 묻혀볼게요. 씨앗을 내주는지. 어디다 할까요? 고개를 드시오. 수줍어 하지 마시오. 주주버 하지 마시오. 예쁜 친구를 만들어 주려하오. 화려하게 변신하길 원하오. 부비부비부비. 이제 제라 씨를 받아서 한번 저도 심어 보려고요. 그리고 이거 너무 멀리 갔네. 보여드려야지. 여기에다가 요 빨간 것도 묻혀보고요. 얘들이 이제 씨앗을 맺히면 성공한 거. 그럼 무슨 재료로 태어날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제가 먼저 했던 이쪽에 꽃들 보이시죠? 여기 이건 먼저 제가 다른 걸로도 해봤는데 이렇게 맺혔어요. 요 어디 보이나? 보이시나요? 요 요런 거를 나중에
여기 씨앗 저거잖아요. 요걸로 총 요걸로다가 뿌리 발화를 시켜서 이제 해보려고요. 근데 아 진짜 제라들이 참 예쁘죠. 예뻐요. 이렇게 꽃들이 제라 꽃들이 산목 아이들도 너무 예쁘게 잘 있고. 여기에도 제가 많이 묻혀놨어요. 이렇게 어디지? 여기에도 얘네들 막 데려다가 이렇게 해다가 갖다 묻혀놓고 했어요. 기대가 돼요. 기대가. 부비부비 예쁜 애들로 태어나죠. 씨앗을 맺혀줘. 어떤 아이들이 나올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은 제라들 그만 괴롭히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마린의 옥상정원을 오신 여러분 오늘 또 건강하세요. 그리고 항상 행복하시고요. 감사합니다.